몇년 전부터 제주 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제주도가 정부와 함께 대규모 증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사업체 입찰이 무기한 연기돼 증설 공사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에서 나온 하수를 모아서 처리하는 제주 하수처리장입니다. 올 들어 유입된 하수가 처리 용량을 초과한 날이 35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고 바다로 흘려보내 수질 기준을 초과한 날도 9일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부터 증설공사를 시작해 2025년까지 이곳의 하수 처리 용량을 하루에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공사 비용은 3,869억 원. 제주도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해 지난 2월 공사를 입찰에 붙일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입찰 일정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가 안반이 많은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해 187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증액 규모가 너무 크다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업체 선정 등 모든 일정이 줄줄이 지연돼 2025년 완공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의회가 제주시 오등봉과 중부공원에 2025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하수 처리 대책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도지사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얘기입니까? 안 됐을 때, 2025년까지 안 됐을 때. 아니, 제주 하수 처리장은 어쨌든 네. 지금 재원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루어졌고요. 지금 환경부의 최종 협의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기재부만 협의가 남아있는 단계고요. 가정에서 나온 하수를 제주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는 중계 펌프장 증설 공사도 예산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병문 펌프장이 지금 새로 조정할 적이 뭐가 안 되잖아요. 병문 펌프장은. 그러면 용담 펌프장으로 가야 되는데 용담 펌프장도 증설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에 따라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오늘 기획재정부를 방문했고 원희룡 지사도 다음 주에 기재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깔따구 유충이 나온 강정 정수장 개선 등을 위해 제주도가 올해 정부에 요청한 상하수도 예산도 1,800억 원이나 돼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